5월 6일 예정이었던 꼭티비 팬미팅이 우천으로 인해 취소, 결국 5월 22일로 미뤄졌다. 이날은 날씨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석가 탄신일이라 올 시즌 처음으로 전 좌석이 매진됐다. 게다가 7회 초까지 롯데에게 점수를 리드당하던 삼성. 그러나 7회 말 친정팀을 상대로 한 강민호의 짜릿한 역전 홈런은 팀을 승리로 이끈다. 자, 반갑습니다. 꼭티비의 후크루와 어린이들 모두 최고의 기분으로 팬미팅을 진행. 다양한 볼거리와 선물을 제공하는 쿠쿠루이다. 하나, 둘, 셋! 끝! 자취를 뽑을 쿠루는? 자, 과연 뭐가 나올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뽑으자! 그의 대응에 열렬한 호응을 보내는 어린이들. 모르세요, 우리 친구! 응? 야, 인형, 인형 어때요? 어? 인생 게임? 아, 인생을 알아요! 인생을 알아요! 어떤 질문 하셨어요? 언제 은퇴하셨던지, 네,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TV. 과연! 닌텐도 스위치의 최고! 누가! 될지! 가위바위보! 그냥 엄청 좋아해요. 엄마가 좋아해요. 닌텐도가 좋아해요. 자, 그럼 이분 엄마예요. 그리고 소식 좀 주세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닌텐도 안녕.